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 126만 평이 개발되는 새로운 정보와 최근에 어떠한 플로우가 있는지 그런 내용을 정확히 분석해서 많은 그 SK 하이닉스 반도체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연구소입니다. 그동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2022년 한해 동안만 해도 여러 가지 말이 나왔고 기공식을 한다 한다 했다가도 기공식도 제대로 하지를 못했는데 용인 그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는 용인시청 인구 원산면 일대에 원산면 지역의 주민들 또 원산면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바로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운데에 있으신 분이 이상일 용인시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일 용인시장과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 계신 분이 바로 그 정동만 원산면 지역발전협의회장과 자,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그리고 김성구 용인 일반산업단지 주식이사 대표이사 등이 같이 참석을 했는데 오늘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관련돼서 원산면 지역 발전 및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최근에 맺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개 항목에 걸친 용인 원산면 지원 방안이 업무 협약을 통해서 구체화되었습니다. 자,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126만 평이 개발되는 용인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에 4개의 팹과 50여 개의 소부장, 곳곳에 이제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상업시설이라든지, 또는 지원시설 용지, 이주자택지라든지, 또는 여기 나와 있는 아파트라든지, 그런 설계 도면이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업무 협약서에서 협약 기관들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단지 그 조성 사업에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효과적으로 협의 내용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 지원 협력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분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 가지 지원 방안이 결정됐는데 원산면 지역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원산면이 앞으로 원대한 그런 꿈이 있다고 한다면은 먼저 원산면 지역 도시 기본 계획이 새롭게 지금 꾸며져야 된다는 것은 저는 전부터 주장해 왔었는데 일단 그러한 도시 관리 관리 계획 변경에 관련된 내용이 협약이 됐고요. 또 도로죠. 부동산이 살고 지역이 발전되고 대한민국이 발전되려고 한다면은 도로를 새로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원산면 일대에 농어촌 도로 조기 개설과 그리고 성장관리방안 기준. 자, 이게 또 중요합니다. 무질서한 그러한 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그런 그 관리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 용인시에서는 원산면 일대를 성장관리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배후도시 건설이라든지 도시권역 확대를 위한 용도지역 완화, 마을 안길 6m 도로 확보 등은 원산 그 지역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그 사항으로 이를 수용하기로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3차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 때에 원산발전협의와 협의를 거치도록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지역 경제 분야를 한번 살펴볼까요? 목신리 지역 농업용수 공급사업 추진, 문수산 경관 개선 사업 추진 등이 반영이 됐고 산단 배수지 하류에 위치한 목신리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후동저수지 확장과 관정 설치 등을 연도별로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문수산은 등산로 정비와 주변 경관 개선 사업을 펼치기로 했고 반면 농지 정리가 안된 농지와 농지 기능을 상실한 주거 밀접 지역 및 시설 인근 농지 농업진흥구역 해제 요구에 대해서는
협약서에서는 제한됐지만 차츰 다시 협의를 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분야에서는 원산면 하수처리구역 지정 및 하수처리장 신설, 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원산면의 모든 마을 도시가스 공급, 상수도 미공급지역 추가 공급 등의 내용을 협약서에 담고 있습니다. 원산면은 취약지역임에도 고단리를 제외하고는 문촌리, 학일리, 중릉리 등 자체 정화조를 설치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2025년까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취약지역은 최대한 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 하수처리시설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의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이 그 SK하이닉스 126만 평이 개발되는 엄청난 하수처리시설이 그 안에 들어서는데 거기와 연계해서 원산면 일대에 그 하수처리시설이 하루빨리 설치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용인반도체 크루스터의 사업 조성 개요에 있어서 원산면 중릉리, 고당리 이때에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고 126만 평에 122조 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지도상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요. 도시가스의 경우 현재 고당리 면 소재지 일부만 설치되어 있을 뿐 대부분은 아직 관로 설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에 민간 사업자인 주식회사 삼천리와 주민간 협의를 도와서 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힘쓴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원삼 상수도 보급률은 대략 85% 수준으로 향후 전원주택 등 미보급 지역까지 추진하게 되는데 상생협력 분야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커뮤니티 시설 내 청년 복지시설, 원삼 지역 주민 우선적 채용 협의, 이건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년 육성 사업 추진, 원산면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 사업 마련 등이 되겠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은 현 원삼 초등학교 인근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구역 내 부지 면적 약 947평의 수영장, 그다음에 실내 체육 시설, 건강 증진 센터, 도서관, 청소년 수련 센터 등을 갖추는 것으로 계획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관련 시설은 이곳에 반영키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연구소에서는 원산면과 안성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저의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용인시와 안성시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 전화를 주시면 제가 가이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 사업 또한 장학금 제도 마련, 해외 연수 견학 등 SK하이닉스 주식회사의 사회 공헌 사업을 통해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과 건설 장비 등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 역시 SK하이닉스 주식회사와 용인 일반산업단지 SPC를 중심으로 적극 반영한다는 겁니다. 또한 원삼 농기업 협동조합 운영 농산물 판매시설 부지 마련과 두창리에 스마트팜 시설을 위한 부지 마련 등 원산면 지역발전협의회가 요구했던 안건은 보상적 개념 또는 민간사업 제한이라 해당 부서와 별도의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시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사진은 바로 여기 축구센터 있죠. 축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위에가 50여 개의 소부장이 들어서는 거. 자, 이쪽은 4개의 펩이 들어서고 이쪽에 이제 각종 상업시설, 지원시설 용지와 아파트, 이주자 택지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천 SK하이닉스와 기흥 화성에 있는 삼성전자와 그리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용인 SK하이닉스와 이러한 삼각 트라이앵글로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를 하루빨리 기대를 하겠습니다. 한편 협약에 따른 주민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지역 발전 상생 협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사업 추진 과정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할 방침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에서는 용인시와 안성시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모태로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용인시와 안성시를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하는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용인시와 안성시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다든지 또는 개발사업 각종 관련된 정보에 관해서 서로 윤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인시장과 그리고 SK하이닉스 관계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용인 그 원산면 지역발전 뭐 정상면 정동만 의장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관계자들이 모여서 원산면의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던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앞으로 원산면이 SK하이닉스 발과 함께 지속적인 발전과 원산면 전체가 발전하면서 용인시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또는 원산면이 되기를 또는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